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오세요. 추경안이 14조에서 39조로 증액돼서 예결위로 제출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그랬어요? 어저께 상임위에서. 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 시간 함께해 줄 분입니다. 윤수연 씨에 이어서 전 국민의 끼니를 걱정하는 가수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식사와 안부 함께 챙겨드릴게요. 조정민입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네. 챙겨드세요. 우린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 된다. 네. 와, 참. 아니, 이거 조장님 뭐. 예. 조정민 씨하고 팬입니까? 예, 엄청난 팬이 제가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아, 고개를 숙이면서 방송을 진행하기 처음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어디 저 신청곡 누가 물어보면 항상 저는 이 식사하셨어요 노래. 아, 그나저나 안진걸 소장은 네. 오늘 식사하고 온 거예요? 예, 점심 먹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간 좀 됐습니다. 다니신 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빨개 왜 이러는데? 밖에서 그 어저께 오늘 그 국회에서 추경 14조 39조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걸 반드시 그렇게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농성이 있어요. 예. 민병덕 의원, 뭐 양희원 의원, 이탄 의원, 강민정 의원 그분들이 어제 오늘 계속 농성 아니라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셨구나. 아, 그 추워서 그런 거구나. 예. 근데 오늘따라 이렇게 더듬어요? 예? 제가 정말 팬이어가지고 너무 네. 떨립니다. 알았어요. 아. 자, 저만 그런 거 아니실 거예요. 다들 아유, 떨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는 건데요. 네. 가사가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 노래. 네. 사장님들한테 들려주는 위로와 또 격려 같아요. 조정민 씨 사장님들께 힘도 드리고 기운도 드려야 하는데 네. 자신 있습니까? 앞으로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제 꿈이 사실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가수였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꿈이 이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직접 이렇게 뵈니까 안 소장 어때요, 조정민 씨? 아, 너무 밝고 맑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식사하셨어요 노래는 정말 전국의 우리 국민들 누구도 배고프거나 아프지 말고 밥 든든하게 잘 챙겨드는 나라, 네. 좋은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씨도 아주 따뜻하신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안 소장님이 이런 겸손한 모습. 밖에서 그러는데 처음이라는데요. 쳐다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네. 어때요 조정민 씨? 네. 노래 인사 좀 해주시면 어때?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와우.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피아노가 또 마침 있으니까 그 베이비 네. 그랜드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연주하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야, 직접 피아노 치면서? 네. 그럼요. 와. 야, 내 로망인데. 야, 박수. 식사하셨어요. 조정민 씨 피아노 본인이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박수.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어깨가 축 처졌네요 일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금심이 가득한가요 고개 들어 하늘 한번 보세요 세상 살이 푸짐하진 않지만 집밥처럼 따뜻하게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들어도 속은 든든 내어줘. 요즘은 어떠신가요? 혹시 미소 잃으신 건 아니죠? 일상에 매번 치여도 몸이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살다 보면 우여곡절 많아요. 희로애락 즐기면서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피아노 연주하면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다시 오세요. 네. 네. 제가 옆에 가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걸 봤는데 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떨렸어요? 조영남 선생님이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세시봉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연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했을 때 네. 항상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신기한지 이렇게 많이 보셨거든요. 조영남 씨가 네. 조정민 씨 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네 그때부터 제가 단련이 돼가지고 옆에서 누가 봐도 상관이 없어요. 조영남 씨도 피아노 잘 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하여튼 식사하셨어요 노래가 가사가 참 좋아. 예. 쉽게 풀리지가 않나요? 근심이 가득한가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세요. 네. 형광등밖에 안 보이네. 세상살이 푸짐하지 않지만 집밥처럼 따뜻하게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네. 와. 제목이 꼭 이렇게 식사보다는 뭐 진지 드셨어요, 뭐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은 안 했어요? 아니 식사하셨어요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진짜 식사를 먹었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우리 그 애정 표현 있잖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기 예. 좀 창피할 때. 식사하셨어요? 할 말 없을 때? 안부 전할 때. 그렇게 해요? 조정민 씨는? 네. 저는 식사를 챙기는 게 그 안에 애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전화해가지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안 하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쪽에서. 너도 밥 먹었니? 이렇게 하시겠죠. 아니,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사람들 네. 만나면 언제 밥 한번 꼭 먹자. 그렇지. 근데 네. 사실 그 말이 잘 안 지켜진다잖아요. 네. 막 2년 후에 다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같이 밥 먹자는 식구, 식구가 되는 애정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따라 안진걸 소장님이 예, 자꾸 말을 더듬어 입을 자꾸 벌리고 있고 자, 안 소장님 농담이고 예, 예.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식사하셨어요. 노래 소감 어때요? 감상? 저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OECD 보고에 하면 우리 국민들 6분의 1, 한 850만 명 정도가 신빈곤층이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결식아동들도 있고요. 또 노인 빈곤율도 OECD 1위 국가로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빈곤하지 않고 밥 굶는 일 없고 그다음에 가난하다 위해서 너무 그 몸 상할 수도 있는 음식 드시는 일 없이 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평균 정도의 삶. 그러니까 중산층 정도의 삶을 아주 사는 간결하게 얘기하세요. 나라를 만드는 노래 감상평을 좀 얘기해 달라고. 그 노래 들으면서 저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역시 소장님 배고프거나 가난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0355님께서 신호대기 중에 문자를 보냅니다. 식사하셨어요? 이 노래가 이래 짠한 노래였던 건가요? 피아노 선율이 마음을 울립니다. 네. 조정민 씨가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감동과 위로를 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님은 다 어서 옵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네. 오늘도 사장님 한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께서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영업직으로 10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1년 전 오랜 꿈이었던 내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개업을 한 만큼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배달 틈새 시장을 노리고 과감히 도전하게 됐습니다. 1년 해본 결과요? 때되면 꼬박꼬박 월급 지낸 사람 얼마나 좋은 건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선 회사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해서인지 하루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매출도 서서히 올라가는 중이니까요. 올해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야, 이 코로나 시국에 1년 전에 개업을 하셨네요.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네. 자, 개업한 지 1년 된 새내기 사장님인데 어떤 가게인지를 소개를 안 소장이 안 해주셨죠? 예, 예, 배달 얘기만 하셨고. 예.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목소리 밝아서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자연산 통골뱅이로 조리하고 팔고 있는 화곡동에서 위치한 오늘도 골뱅이 이호민입니다. 오, 와, 자연산 골뱅이. 예. 야, 네네네. 사장님, 그 사연에 골뱅이 가게가 안 나왔는데 되게 궁금했는데 골뱅이 가게네요? 그 저 을지로의 그 골뱅이 골목. 정말 단골로 가거든요. 파절이하고 네. 예. 고춧가루. 아, 너무 또 땡기네요. 예. 코로나 시국에 창업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사실은 골뱅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네. 예수행처럼 너무 좋아해서 아, 이걸 차려보자.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홀은 운영이 안 되고 아, 배달 시장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히 사표를 내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야, 진짜. 아니 아내분께서 네. 반대 안 했어요? 아 처음엔 엄청 많이 반대했어요. 예, 많이 반대했다가 아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제가 워낙 골뱅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골뱅이를 집에 한 200kg씩 막 시켜서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번 해보자. 와, 해가지고, 아, 예, 이호민 사장님, 네네, 골뱅이를 200kg를 시켜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 200kg를 시켜서 이제 조리도 하고 이제 메뉴 개발도 하고 이제 국물 맛도 내고 이걸 한번 연습을 했죠. 왜냐면 프랜차이즈처럼 저희는 교육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직접 예예 예, 먹은 걸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위주로 네.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매장에는 손님을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테이블도 하고 이쁘게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아, 그렇죠. 예,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배달만 하고 있어요. 예, 예. 골뱅이탕이 15,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지금 23,000원 정도 하는데. 네. 예, 처음에 단가 배달료에 대한 생각을 없이 단가를 맸다 보니까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럼 배달비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배달비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죠? 배달비가 처음에는 정말 이런 거 이런 개념을 모르고 배달비를 없이 시작했어요. 무료 배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해보니까 지금 근거리에는 한 4,000원 정도 나가지만 먼 거리는 8,000원 정도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메뉴 대비 배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 배달앱 수수료 10%는 또 따로 떼잖아요. 맞아요. 10% 많게는 보통 한 10%에서 12%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배달앱 수수료하고 배달비 두 개를 다 부담하시니까 너무 부담인데 어떻게든 네. 배달앱은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 특급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공공 배달앱이 네. 발전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배달비는 어쨌든 너무 비싸가지고요. 뭐 만 원 되니까 요즘에 그 손님들이 공구 배달을 같이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배달비를 나눠서 드리는 경우까지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예, 말씀드린 적 예, 있어요. 제가 이제 배달비 어떻게든 지금 너무 비싸다 조금 인하돼야 된다는 캠페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료 배달로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배달을 누가 했는데 무료 배달을 해요? 처음에 배달 대행 기사님들 그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네. 뭐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무료 배달로 해서 많이 팔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열었다가 한 두 달 만에 다시 배달비를 다시 책정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예, 처음 시작할 때 무료 배달로 시작했다가 이게 안 되는구나. 네. 네,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배달비 6천원, 8천원 내면 그래서 사장님들이 네. 절반 정도 부담하시고 우리 소비자들도 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부담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근거리 네. 가까운 데 4,000원이고 배달비가 네. 먼 네네. 거리는 8,000원이고 또 예. 수수료 10에서 12% 따로 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네. 먼 거리 8,000원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네. 4,000원은 이 사장님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4,000원 조금 넘게 내고 있어요. 일부러. 와. 왜? 네. 왜요? 아, 왜냐면 고객님들이 물론 맛있어서 먼 곳에서 시켜서 너무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아, 너무 8,000원 제가 봐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부담하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시키면 또 정량 기준으로 700g을 주기에는 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배달비를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골뱅이를 좀 더 주게 되고 이래서 보니까 더 시키잖아요. 근데 네. 먼 거리에서 시키면 좋긴 한데 배달비 때문에 저는 또 이게 속상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양은 더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맞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이제 그러시는 거죠. 그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8,000원인데 5,000원을 내면 소비자는 3,000원만 내면 되는데 소비자를 생각해주시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세요. 고마워요, 사장님. 그러면 이 배달 앱에서 리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억울한 리뷰 같은 건 없었나요? 리뷰가 진짜 저희한테는 진짜 거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뷰가 있으면 그날 장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글은 좋게 써주셨는데 별이 하나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골뱅이집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네. 무슨 골뱅이 무슨 골뱅이 그래서 타 골뱅이집에 일어난 일을 저희 골뱅이로 착각을 하고 이렇게 또 전화 와서 또 이렇게 크레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구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골뱅이잖아요. 그죠? 이용해 네네네. 근데 리뷰 말씀하시는데 이 사장님이야 완전 생업으로 돈 벌기 위한 리뷰지만 고심정을 제가 조금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방송 진행하다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저 김경래 PD 아저씨가 뭐라고 문자를 막 써서 보내. 네. 예? 그럴 때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가게 하시는 분이야 정말 그야말로 리뷰에 정말 제일 중요한데 목숨을 거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되시겠죠. 별점 테러, 리뷰 테러란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것 함부로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불상사도 예전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 오늘 또 골뱅이는 보니까 오늘 또 최고로 맛있는 골뱅이, 오늘 또 최고로 친절한 골뱅이시니까 리뷰도 다 좋은 것만 달리실 거예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이 회사 때려치우고 자영업 하셨을 때 아내랑 자녀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요. 네, 저는 아들 셋이에요. 와. 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3학년 그 5살 있는데요. 와. 지금 원체 많이 먹을 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애들도 골뱅이 좋아하고요? 아 처음에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조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먹는단 말에 다들 웃으셨을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아이들 막 엄청 맞아요. 먹을 때 부담되고. 네. 그 네네. 믿고 기다려준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음악 깔아드릴게요. 네. 아,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게 명의를 와이프 이름으로 해주고 3일에 한 번씩 작게나마 이제 매출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지금은 조금 웃는 모습을 보는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그래도 지금 골뱅이 무침은 아내가 하고 골뱅이탕은 내가 하고 있는데 무침도 대박이 나고 탕도 대박이 나서 오늘도 골뱅이가 번창해서 항상 사람들이 오늘도 골뱅이만 먹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노력해보자. 그리고 우리 새 아들 많이 먹지만 항상 너무 귀엽고 건강하게만 많이 먹더라도 건강하게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항상 고마워. 와. 네. 야. 3일에 한 번씩 아내분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아, 아내분께서 상당히 안도가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도 조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 매출은 좀 작지만 아직 얼마 안 돼서 매출은 좀 작지만 좀 더 커지면 그땐 좀 더 큰 금액이 들어가면 지금도 웃고 있지만 나중에 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의를 누구로 하는지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조정민 씨도 저 남편이 만약에 이제 가게를 같이 차렸을 때 아직 뭐 미혼이시잖아요. 네. 나중에 남편이 가게를 차렸는데 정민 씨 명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일에 한 번씩 돈 들어오고 그렇죠.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죠. 통장에 돈 쌓이는 거 보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안심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이 사장님 이제 창업 1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일단 자리는 잡으셨다는데 자, 올해 목표는 뭐예요?
지금은 배달만 하고 있지만 원래 제 큰 목표는 이제 홀이 큰 매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골뱅이 요리 드리고 이제 통골뱅이 제가 좋아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홀 있는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와. 네, 올해는 손님이 몰려와서 꼭 소망하시는 바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오늘 확실히 가게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마라는 뜻으로 이 노래 깔아드릴게요. 노래 나오고 제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시작. 네, 자연산 통골뱅이로 조리하는 신선한 골뱅이 무침과 국물이 시원한 골뱅이탕, 그리고 직접 삶고 개발한 양념으로 조리하고 있는 닭발까지 언제든지 특별한 음식이 생각난다면 화곡동에 위치한 오늘도 골뱅이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와. 아마 오늘 배달이 막 늘어날 거예요, 사장님. 예. 네, 이름이 네, 좋아. 오늘도 골뱅이. 네. 그러니까요. 화곡동에 있는 골뱅이 집입니다. 오늘도 골뱅이 이호민 사장입니다. 2180님께서 화곡동 어디인가요? 우리는 신정역 5번 출구 쪽인데 꼭 먹어보고 싶네요. 어디예요? 위치를 아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 화곡동 그 아파트 상 그 까치산 터널 쪽에 있는데요. 배달 웹에 이제 오늘도 골뱅이를 검색해 보시면 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정역 5번 출구하고는 거리가 어떤 거리가 거리 조금 한 2k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2km도 근데 배달은 가죠. 그렇죠. 네. 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까치산 터널 쪽. 7636님도 네. 골뱅이 사장님 마음이 맑고 착하신 사장님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대박 나실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합니다. 와. 또 다른 분도 사장님 4688님이에요. 사장님 저 신월동 단골입니다. 골뱅이탕 최고. 오늘도 골뱅이 화이팅. 와. 화이팅. 자, 4688님께는 서비스 하나 해주세요. 자, 오늘도 골뱅이 이호민 사장님 오늘 바쁜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누리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호민 사장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룰라 3, 4.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인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식사하셨어요. 가수 조정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조정민 씨가 사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즉석 떡볶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아는 사람이 하던 가게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주는 학생들도 예쁘고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이 벌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은 몰랐네요. 맛있어서 방송까지 탔는데 매출이 뚝뚝 떨어지면서 가게세도 석 달째 밀린 상황입니다. 올해 제 나이가 65세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벼랑 끝에 매달려야 하나 참 한숨만 나옵니다. 하루도 쉴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요즘입니다. 네. 야. 김인설 님께서 조정민 님 잘한다. 청취자 문자 칭찬 문자 왔네.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네. 정민쌤. 아, 이제 사장님 만나볼 건데 네.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사장님 같습니다. 상계동에서 즉석 떡볶이 집하고 계신다는데 많이 지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사장님. 예, 노원구 상계동에서 파라솔 즉석 떡볶이 하고 있는 65세 이금수입니다. 예, 이금 사장님 많이 지치셨죠. 예. 아이고 어디론가 훌쩍 떠난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예. 되게 이제 맛집으로 소문 나왔고 방송까지 타셨는데 네. 매출이 뚝뚝 떨어진다는데 아이고 어느 정도 지금 매출이 떨어졌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반토막이 났다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희는 반토막이 아니고, 학원 앞이고 학교 앞이니까 이게 한 30% 정도밖에 제가 지금 유지를 못해요. 한 70%가 떨어진 것 같아요. 어이구, 학교 앞이 학원 앞에 나는 있는데도요? 바로 학원이 비대면으로 학원을 안 오잖아요. 아, 맞다. 작년에는 엄청 심각, 바로 학원 앞이었거든요. 예. 학원 앞이니까 학생들도 학교 안 오고 학원도 비대면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해졌더라고요, 우리 가게는. 예, 30%밖에 매출이 안 나면 정말 힘드시. 인건비 네. 혼자서 하세요? 인건비도 네.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텔레비 방송되고는 한 서너 명 써도 정말 손이 못 갈 정도였거든요. 배달도 네. 그러고 밖에서 또 홀 손님들도 계속 기다리시고. 근데 딱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일단 학교를 안 가고 네. 학원을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몸들도 손님들도 조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홀에 안 들어오시고 또 배달을 넣었거든요. 네. 배달을 넣으니까 배달료가 진짜 아시다시피 너무 비싸잖아요. 네. 우리는 최저 금액이 떡볶이가 좀 싸니까 12,5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이 4,5천원에 한 7,8천원이 나가요. 이게 엄청나더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이상해. 예, 예, 예. 그러니까 배달 앱이랑 배달비까지 해서 4,5천원에서 7,8천원까지 그리 나가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13,000원짜리 떡볶이 파는데. 예, 너무 키가 차더라고. 이거 내가 물건 쌀 때마다 예. 손님들이 배달시켜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너무 심해요. 예. 이 문제는 대선 후보들도 지금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예. 어떻게든 이 배달앱과 배달비 부담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사장님. 예. 아니 그럼 하루 12시간을 일하시는데 식사는 예. 좀 챙기세요? 정말 밥은 제가 이제 떡볶이 좋아하니까 예. 떡볶이 냄새만도 제가 지금도 좋거든요. 떡볶이를 먹든지 네. 손님들 있는 데서 반찬 꺼내놓고 이렇게 먹기가 안 되더라고요, 성격이. 그렇게 하니까 뭐 밥을 비벼서 이렇게 한 숟갈씩을 먹는다든지 하다 보면은 손님이 들어오시든지 또 배달이 들어오든지 하면은 먹다가 자꾸 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소화제 좀 사다 놓고 일단 혼자 하니까 네. 아, 네, 정해놓고 밥을 못 먹고 그냥 아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먹게 되더라고요. 예. 아까 조정민 씨 사연 소개할 때 마지막 문장이 네. 아까 안 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네.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죠. 그런지 제가 이제 가게가 11시가 오픈이거든요. 근데 네. 어지간하면은 8시, 9시에 나와서 이제 물건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정말 답답해서 내가 아, 이제 오늘은 못 견디겠다 하루 종일. 그럴 때는 이제 버스 타고 한 2시간을 그냥 이쪽저쪽 아는 대로 돌아다니든지 그렇게 하고 또 집에 갈 때 되면은 한 7정거장, 8정거장 돼요, 집이. 예. 그러면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벤치에 좀 앉아서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좀 낫더라고요. 그렇죠. 걷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 데는 효과는 있죠. 예. 네. 걷다 보면은 무슨 복잡한 일들, 뭐 당장 장사 안 되는 게 가장 그 힘든 일일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예. 또 어떤 생각이 또 드세요? 걷다 보면? 걷다 보면은 이제 이게 코로나가 처음에는 그냥 뭐 지나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되고 2년이 넘었죠, 이제. 예, 2년이 예, 그렇게 되니까 내가 나이도 그냥 내 나이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 가게를 시작할 때는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남편도 예. 애들도 엄마 이제 60이 돼서 근데 제가 이 가게를 할 때는 아 내 인생이 이게 이 가게가 마지막 가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말 기쁘게 장사를 했어요. 이 가게만 들어오면은 아 이 공간은 내 공간인데 하는 생각에 너무 좋았고 내 가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꾸미면서 이거는 내 가게인데 하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작년부터 이게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 정말 이렇게 그냥 끝이 나라 내 인생이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에 식구들은 모르는데 많이 착 잡았더라고요. 아, 사장님 그 이재명 후보 그래서 영업시간 12시까지로 하자 백신 다 맞으면 이런 제안했던데 그런 정책들이 좀 지금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떡볶이 가게는 9시 외에는 손님 많이 오는 편은 아니죠? 예, 9시, 10시까지인데 시간 예. 1시간 이제 근데 9시까지면 요즘 9시에 다 일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30분을 줄였거든요. 30분을 줄였는데 그 풀어줘도 이제 술 먹는데 이런 데는 괜찮은데 떡볶이는 떡볶이 지금 또 사정이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리고 사장님 그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면 저희들 또 마음이 아픈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딸 하나, 아들 하나예요. 아. 딸은 결혼을 했고요. 예. 결혼해서 아드님은 아들은 이제 31살이니까 아직 결혼 안 했고. 아, 같이 살고 계시고. 예, 예, 아빠 엄마랑 나랑 같이. 예, 예, 예. 그 남편분은요? 남편은 따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남편분이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드님, 예. 따님이 이렇게 예. 잘 이제 길을 넣으셨는데 그래도 남편하고 아이들 때문에 든든하시겠어요? 아, 많이 아무리 예. 힘들어도?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음악 좀 깔아드릴 테니까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한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씀. 예. 나 때문에 많이 힘든 당신한테 꼭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미안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항상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항상 든든한 보석이 되어줘서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냥 성격이 이래가지고 또 이게 좋은 말을 못해가지고 많이 쌓일 것도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눈 찌푸리는 것도 없이 37년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고마운 것밖에 안 남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잘 커져서 고맙고 우리 사이도 고맙고 사랑합니다. 와. 네. 막 예, 먹먹해서 말을 못하겠네요. 예. 이 사장님 근데 나 때문에 남편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 저는 돈 심부름을 중간에서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벌어온 돈도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 때문에 남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절대로 남편이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는 해요. 근데 많은 돈을 없앴는데도 당신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떻게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면 아유 당신 건강하면 되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돈이 더 많아서 당신 이렇게 안 힘들게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대단하신 남편이네. 정말로 대단해요. 나는 웬만하면은 네. 그 돈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엄청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도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하고. 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생각을 해. 우리 애들한테도 남편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네. 야 다음 생이 있으면은 엄마가 다시 태어나면은 엄마 부부로 말고. 아빠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이랬더니 애들이 엄마 왜 그러고 예. 엄마가 니네한테 했듯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아빠한테는 무조건 다 해주고 싶다 그 정도시고 와, 그러면 마음이, 사장님 말이죠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예. 자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그러더라고 아빠는 엄마 마음 모르지 않냐고 했어야 예. 그렇게 그런 말을 왜 하니까 정말 엄마는 다시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고 너무 아빠 안 됐다고 감동적이에요. 예, 대충 알고 더 깊은 속사정은 제가 여쭈지 않을게요. 4116님께서 예. 듣고 계시다가 문자 보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생이 오, 네? 동생? 아는 분 동생분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내가 한두 명한테는 이야기했는데. 그렇구나. 지금 이제 4116님께서 지인이신가 듣고 계시나 봐요. 이 사장님이 얘기한 오늘 라디오 들어봐라 했던 동생분께서 문자를 보내신 거네. 0228님도 사장님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떡볶이집이 잘 돼야 하잖아요. 네. 손님이 몰려올 수 있게 가게 홍보 네. 좀 해주세요. 예. 네. 저희 가게는 노원역 9번 출구 세일학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드셔보시면은 손님들이 아 추억의 맛이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노원역 지나가시는 길에 꼭 들려주세요. 제가 맛있게 대접하겠습니다. 오. 아, 홍보 잘하시네요. 행복할게요. 연습 좀 하셨나 봐요. 예, 예. 사장님 좋은 마음이 고마워요.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니까 잘 될 거예요. 네. 예. 노원역 감사합니다. 9번 출구에 예, 파라솔 분식입니다. 고맙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파라솔 분식. 예, 예. 예 소스가 맛있다고 합니다. 예. 어, 저도 근처면 DMC역 근처면 가보겠는데 좀 멀다. 아, 그러니까. 방송에도 나왔으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상계동의 즉석 떡볶이집 파라솔 분식 이금수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오늘이 상품권 고맙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금수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김필 청춘.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금수 사장님 신청곡 청춘의 김필. 김필의 청춘이었습니다. 네. 자,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조정민 씨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연이 진짜 가족 사연을 읽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뭉클하고 네. 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래요.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안진걸 소장님은요? 아,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 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네. 모든 일은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 네. 그런 조정민 선생님과 제가 같이 방송을 하다니 알겠어요. TBS 라디오에 감사드리게 되고 자. 우리 애청자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됐어요? 자, 네,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손님이 몰려올 그날까지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조정민 발목을 잡지 마. 코로나 씨, 발목 좀 잡지 마. 코로나 발목 좀 잡지 마 한 번만 외쳐주세요. 시작. 아, 코로나 발목 좀 잡지 마. 코로나 네. 아웃. 이제 그만 아웃.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럼 하면 이만 해야 돼. 그럼 이만.